자, 13강 삼각함수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개념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도라는 의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빨간색을 먼저 그어놓고 30도다 그러면 파란 색깔 선을 그어서 여기를 30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만약에 뭐 180도 말고 한 150도다, 120도랄까요? 120도 표현하세요. 그러면 빨간 선을 긋고 파란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120도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도를 표현할 때는 저 빨간색은 늘 항상 저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파란 색깔 선을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각도가 커짐에 따라 왼쪽으로 돌리는 상황이죠. 맞죠? 자,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도를 표현을 할때이 빨간색이 이 빨간 선이 되는 부분 있죠? 그림에 나와 있는 여기 부분,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시, 초, 선이라고 합니다. 시, 초, 선. 자, 시, 초, 선은 뭐냐면요, 시작하는 처음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에 파란 선을 부분은 이거를 파란 선으로 합니다. 이거를 동경이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동경은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저 시초선 빨간 색깔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돌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파란 색깔 선을. 그래서 동경과 시초선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경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쪽 방향으로 돌린다는 거는 양의 방향으로 돌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계 방향으로 얘기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이 되겠죠. 자, 근데 시초선이 있는 상황에서 반대쪽으로 동경을 돌릴 수도 있겠죠. 맞죠? 그거를 음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방금 썼던, 그렸던 이 30도라는 각도를 한번 볼게요. 동경을 시초선으로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는 30도로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는 한 바퀴가 이제 360도니까 330도로 돌렸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요 30도라는 말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30도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생소한 마이너스 330도요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30도라는 거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 30도로 표현은 그냥 해요. 근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330도 돌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해갔죠? 자, 120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표현하고 두 번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120도로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방향으로. 그런데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240도, 마이너스 240도예요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동경이 있었을 때 양의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반대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시를 한번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자, 그냥 플러스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40도로 돌렸다라는 말은 몇 도라는 의미를 띠냐면 360도에서 240도를 뺀 거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 120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150도다라고 하면 아, 150도 정도 각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죠? 이게 좀 훈련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320도요라고 한다면 아, 40도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죠?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표현을 할 건데, 자, 어떻게 표현할 거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지금 시초선이 이렇게 있고요. 동경 자체가 30도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30도라고 해도 동경이 어쨌든 동경이 지금 이 상황에서 30도로 이제 각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바퀴도 안 돌고 30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린 그걸 30도라고 할수 있겠죠. 맞나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 바퀴 돌고
30도를 더 간 거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면 그건 360도에서 30도를 더 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360도 플러스 30도. 자, 그런데 한 바퀴만 돈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돌고 30도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60도가 두 번 정도 돌고 이어서 30도를 간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30도라고 나와 있으면 몇 바퀴 돈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부분에 몇 바퀴 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360도에 몇 바퀴 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식을 적어주는 걸 우리는 일반각이에요 라고 합니다. 한 바퀴 도는 거면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고요. 두 바퀴 도는 거면 n에다가 2를 넣으면 되고요. 세 바퀴면은 n에다가 3 넣고 한 바퀴도 안 돌았어. 그러면 0을 넣어서 그냥 단순하게 30도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경 자체가 1사분면에 있는지 2사분면에 있는지 3사분면에 있는지 4사분면에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0도고요. 여기는 90도죠. 동경 여기까지 이렇게 가면 9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180도예요. 맞죠? 여기는 270도입니다. 이 정도는 좀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겠다. 자, 그럼 그거예요. 각도가 0도에서 90도 사이면은 1사분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도하고 180도 사이에 있으면 2사분면에 있고요. 180도와 270도 사이면요. 3사분면에 있고요. 270도와 0도 사이에 있으면은 140에 있습니다. 아니, 4사분면에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는지 중요하지 않지만. 자, 520 같은 경우는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360도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생각하면 조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한 번 정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360도가 한 번 정도 하고요. 나머지 각도는 360도 빼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160 정도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동경은 160도에 존재하는 거예요. 160도는 90도와 180도 사이이기 때문에 2사분면에 있는 각도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자, 한 번 더. 자, 이번에는요. 마이너스 750도. 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 음수 쪽입니다. 자, 음수 쪽 같은 경우는요. 300 보통 520이 같은 양수 같은 경우는 520이 안 되게 360을 만들어야 돼요. 몇 번 들어가는지. 근데 얘는 한 번은 넘어 무조건 넘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360도 두 번 정도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았다면 마이너스 720이야. 그러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돼. 그래서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합니다. 맞죠? 그럼 여기 양수로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두 바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720이에요. 마이너스 750이 되려면 마이너스 30이 돼야 돼요.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30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한 번 더 돌는 걸로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그럼 플러스로 바뀌겠죠. 왜냐하면 2 자체가 마이너스 1080이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750 되려면 플러스 330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330도는 동경이 어디에 있냐면요. 270도와 360도 여기 사이에 있죠. 물론 이거 360도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4사분면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야겠다. 근데 사실은 일반각 쓸 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물어봤죠. 좀 요령으로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360도에 만약에 마이너스 두 바퀴 돌렸다고 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30이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중요해? 얘가 중요해. 그럼 마이너스 방향이 30도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봐도 상관이 없다고. 절대로 일반각에 대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그 문제나 있거나 그러면 정석대로 해야 돼요. 오케이? 알파라는 부분이 양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몇 사분면에 동경이 있느냐 이 정도만 물어본다면 그냥 너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알죠?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요거
내가 요거 요령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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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요. 잘 봐요. 알파라는 각도와 베타라는 각도의 관계성을 우리가 나타내는 도형입니다. 자, 알파 빼기 베타가 360 곱하기 n 보이죠? 얘는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 보이죠? 360 곱하기 n 보이죠? 360 곱하기 n에다가 뒤에 180 더한 거 보이죠? 360 곱하기 n 보이고 뒤에 90도 보이죠? 자, 공통점 뭡니까? 360도 곱하기 n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볼게요. 두 동경이 뭐라고 써 있어요? 일치할 조건입니다. 일치한다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알파라는 동경이 여기 있습니다. 오케이? 빨간색인 베타라는 동경도 얘랑 똑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동경은 요 정도 한 바퀴도 안 돌고 갔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빨간색인 베타 동경은 한 바퀴 돌고 더 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맞죠? 아, 좀 반대로 됐네. 알파가 백인데. 미안. 파란색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알죠? 빨간색을 한 바퀴 돌고 더 간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두 개를 빼든 더하든 해서, 오케이? 두 개든 빼든 더하든 해서 180을 만들든지 0도를 만들든지 90도를 만들든지 360도를 만들면 됩니다. 이해 갔나요? 자, 알파라는 지금 각도에서 베타라는 각도를 빼버리면은 지금 여기 부분이 똑같죠, 지금. 맞죠? 알파는 한 바퀴 돌고서 베타만큼 더 간 거잖아.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은 정확하게 360도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뒤에 아무것도 안 더 있습니다. 그냥 360도 곱하기 n이에요. 관계성이 두 개 어떻게 빼가지고 360도 딱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알파가 좀 더 큰 걸로 할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선에 있고요. 방향이 반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볼게요. 내가 베타를 한번 적어볼게요. 베타는 요 정도 간 거예요. 만약에. 맞죠? 근데 일직선이니까 그대로 쭉 연결해서 이렇게. 이게 알파입니다. 즉 베타는요 이 정도 갔습니다. 하지만 알파는요 이렇게 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요. 두 개를 더하면 0도나 90도나 180이나 360도 못 만들어요 지금. 하지만 빼면은 180도 나와요. 알파에서 베타 빼면은 180 나와요. 정확하게. 맞죠?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고요. 그래서 360 곱하기 n은 공통으로 들어가는데 뒤에 몇 도 있어요? 180도 있습니다. 그래서 180도인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식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동경이 x축에 의해서 대칭 관계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베타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알파는 요거에 대한 x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알파는 띵 여기까지 가는 게 알파입니다. 맞죠? 자, 볼게요. 지금 여기 각도와 여기 각도가 똑같은 거 보이나요? 그러면 봐봐요. 알파라는 각도에서 베타를 더하면 360도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조건이고요. 360도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만 써주면 끝납니다. 알겠죠? 이거 사실 그림 몇 번 그려보면 됩니다. 자, 그림 그려보면은 내 생각에는 충분히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Y축 대칭 관계예요. 자, 쌤이 베타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냥 베타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리고요. 자, 어쨌든 Y축 대칭이죠. 그러면 베타 있는 저 동경을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알파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 각도와 요 각도가 똑같죠. 그러면 알파에서 베타를 더하면 180되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한 조건은 뒤에다가 180 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5번 볼게요. 5번 보시면요. Y는 X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Y는 X를 이렇게 이쁘게 그려주고요. 자, 베타라는 부분이 여기라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베타. 알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대칭이니까 여기 그려주겠네요.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가 알파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지금 여기랑 여기 각도 똑같아요. 알파랑 베타 더하면 90도죠. 그래서 더한 게 90도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보통 애들이 보통 많이 외우는데 어차피 외워봤자 까먹게 된다. 그냥 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한 번씩 그려보고 얘네를 더할 것인지 뺄 것인지 이렇게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얘는 그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관계성에 맞춰서 180 쓰시거나 90도 쓰시거나 360도 하니까 안 쓰거나 이런 것만 기억하면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 자, 알파는 여기 보이죠? 반드시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거 하니까 결국 이렇게 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세 가지는 음수기 때문에 음수는 조심해야 된다. 자, 360도, 자, 곱하기. 자, 얘는 한 바퀴만 돌리면 안 돼요. 마이너스 한 바퀴 아니고 마이너스 두 바퀴 정도 돌려야 돼요. 마이너스 720이에요. 마이너스 500 되려면 플러스 22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알파는 22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굳이 뭐 두 바퀴 돌릴 필요 없고 한 바퀴만 돌려도 상관이 없겠네요. 플러스 60 정도 해줘야 되죠? 얘 60이 알파입니다. 자, 요놈 같은 경우는 360도 돌릴 필요 없습니다. 굳이 0. 그리고 아, 돌려야 되구나. 한 바퀴 돌려야 되구나.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플러스 260도 정도로 돌려줘야죠. 자, 얘는 양수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바퀴 돌려요. 이어서 40도로 더 가야 되죠. 360도 한 바퀴만 돌려야 돼요. 두 바퀴 되면 720 넘어가니까 플러스 360이 아니라 뭐 한 700이니까 뭐 뭐야 봐 한 340 정도. 자, 알파 다동그라미 칠게요. 알파 비교할 거니까 알파가 가장 작은 거는 60도인 2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죠. 미안합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번에 조금 스킬이 들어가고요. 유형이 좀 다릅니다. 자, 세타가 일사분면 각도에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세타라는 각도가 일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세타라는 각도는 0도와 90도 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맞죠? 자, 근데 사실은 일반각으로 좀 표현해 줘야 돼요. 이렇게 쓸 건데 0도라는 거는 360도 곱하기 0에다가 당연히 0이겠죠. 맞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몇 바퀴 돈지 모르잖아요. 맞죠? 물론 여기다 n을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n 써주고 얘도 n 써주고 플러스 90도 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에 대해서니까 여기를 3분의 1을 다 해주면 돼요. 이렇게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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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120도 n이 되죠. 여기는 3분의 세타. 그럼 여기는 120도 n 플러스 3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3분의 파이란 세타라는 거는 어차피 몇 바퀴 돌린 거 모르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0 넣어볼게요. 0. n에다가 0을 넣어버리면은 0도와 3도 사이죠? 얘는 일사분면각이에요. 맞죠? 그리고 n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요. 120도와 150도 사이가 되기 때문에 120도와 150도는 이사분면입니다. n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240도와 270도 사이입니다. 얘는 3사분면입니다. 자, 한 번 더 3 넣어볼게요. 그러면 360도고요. 3분의 8 세타고요. 360 플러스 30입니다. 맞죠? 1사분면이에요. 계속 1, 2, 3, 1, 2, 3 반복이죠. 그래서 동경은 1, 2, 3, 4분면에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쓰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같은 위치의 동경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러니까 나머지 외투리가 있나 봐요. 자, 음수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자, 360도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냥 한 바퀴만 돌아도 될 것 같아요. 뭐 넘어가니까. 자, 그럼 플러스가 돼서 50도. 아, 얘는 50도구나. 여기 50도군요. 자, 여기는 360도를 한번 빼면 50도가 되겠죠. 아직까지 괜찮아. 근데 얘는 안 되죠. 얘는 360도 한번 빼면은 그건 200도 정도 될 거예요. 동경 200도예요. 절대 안 돼요.
얘는 360도 한 3번 정도면 180으로서, 아, 1080이죠? 하면 50도 됩니다. 그래서 외톨이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스킬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타는 44분면 각도죠. 맞죠? 그러면 세타라는 각도는 44분면은 270도와 360도 사이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래서 270도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360도 한 번도 돌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곱하기 그냥 n으로 할게요, 어차피. 그래서 270도 이렇게 적을 거예요. 맞죠? 자,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360도고 곱하기 n 끝났습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사실은 뭐 이렇게도 되죠. 여기 n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n 플러스 1 바퀴라고 봐도 되죠. 아니면은 나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똑같이 n으로 할 거예요. 하지만 360도 돌았다 이렇게 돼요. 부등식은 맞아야 되니까 절대로 n까지 해주면 안 되죠. 270도 더 크잖아. 그래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크다 작다. 그러면 2분의 1로 다 바꿔버릴게요. 이렇게 2분의 1로 쫙쫙쫙쫙쫙 바꾸면 자, 180 곱하기 n이 되고 자, 플러스 얘는 135 정도 되겠죠? 2분의 세타 여기도 마찬가지로 180 곱하기 n이고 플러스 얘는 180 정도 되겠죠? 자, 이때 정조하는 거니까요. 자, 한 바퀴를 돌리면 연바퀴 돌리면 어디 있고 한 바퀴 돌리면 어디 있고 두 바퀴 돌리면 어디 있고 계속 반복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자, 0을 넣어버리면요. 자, n에 0을 넣으면 135도와 180도 사이 있으니까 2, 4분면에 있을 겁니다. 맞나요? 맞죠? 한 바퀴 돌리면요. 180 더하기 135니까 대략적으로 315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360도가 되죠. 그럼 4, 4분면에 있겠네요. 이 같은 경우는 왠지 2, 4 같은데 두 바퀴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360 360도니까 뭐지 뭐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그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요 놈과 요놈 사이죠. 맞죠? 그러면 2, 4분면이에요. 계속 2, 4, 2, 4 반복이에요. 그래서 2, 4분면과 4, 4분면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3세타라는 자체가 2, 4분면에 각이래요. 그럼 2, 4분면은 90도와 180도 사이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할 거예요. 360도 곱하기 플러스 90이고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플러스 180이 될 겁니다. 이때 세타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120 곱하기 n 플러스 30도고요. 우리가 원하는 세타가. 그리고 180 곱하기 120 맞군요. 120도 맞네요. 큰일 뻔했네. 120도 플러스 36 18 60도. 자, 마찬가지요. 한 바퀴도 안 돌렸으면은 30도와 60도 사이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1사분면 맞죠? 자, 한 바퀴를 돌렸다면 150도와 한 180도 사이니까 2사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자, 두 바퀴를 돌렸다면 240과 270이고요. 그러면 240과 300이고요. 그러면 얘는 4사분면의 각이고요. 한 번 더 해봐요. 세 바퀴. 그러면 30도와 60도니까 똑같네요. 그냥 0 넣으나 3 넣으나 똑같잖아요. 360도 만들고 뭐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1, 4분면, 2, 4분면, 4, 4분면에 존재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세타라는 각도와 오세타의 각도가 도가 일치한다, 동경이 일치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알파는 항상 큰 각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타, 이게 베타라는 각도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알파라는 각도일 건데 알파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더 간 거예요. 맞죠? 자, 이거는 두 개를 빼야죠. 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 각도는 360도입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뺀 4세타라는 각도는 360도 곱하기 n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세타라는 거는 0도와 360도 사이입니다. 맞나요? 근데 우리는 4세타라는 값을 알아요. 맞죠? 그러면 4세타라는 값을 만들 거예요. 이 부등식에다가 4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0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4세타가 되고 4를 곱하면 6, 4, 24, 4, 32, 14 1440이 될 겁니다. 맞나요? 이때 4세타는 뭐예요? 360이니까 넣어주세요. 그럼 0이고요.
360도 곱하기 n이 되고요. 1440이 됩니다. 자, 우리는 n에 어쨌든 n을 구해야 돼요. n 가능한 n을 구해야 되니까 360 나눠 버릴게요. 그러면 가능한 n에 대한 부등호가 나올 겁니다. 360 나눠 버리면 분명히 4가 될 겁니다. 아까 4를 곱했으니까. 그러면 n값이 될 수 있는 거는요.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됩니다. 됐나요? 그럼 이때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n에다가 1 넣고 세타 구하고 n에다가 2 넣고 세타 구하고 n에다가 3 넣고 세타 구하시면 됩니다. n에다가 1 넣으면 4세타는 360이니까 4로 나눠주면 세타가 나와요. 4, 8에 32, 4, 9, 36이니까 아, 첫 번째 세타는 90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답. 2를 넣으면 720도니까 4를 나눠주면은 4, 1은 4, 4, 7, 4, 8에 32, 0, 180도도 가능합니다. 세타, 두 번째 세타, 180 가능하다. 3을 곱하면 사실은 360도 곱하기 3 하면 되지. 4로 나눠. 그러면 얘 아까 90이었죠? 9, 3, 27. 세 번째 세타는 270도도 가능하다. 정답은 세 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항상 얘기하는데 그린데 오래 안 걸려. 까놓고 얘기하면. 동경 일치성이 있고요. 방향이 반대죠. 그러면 한계동경은 여기 있고요. 한계동경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짧은 각도가 베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베타고요. 이게 알파예요. 자, 그럼 얘는 알파와 베타를 빼야지 180도 만들 수 있으니까 7세타에서 세타 뺍니다. 즉, 6세타라는 값은 360 곱하기 n에다가 지금 18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타에 대한 각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6세타가 있으니까 6을 다 곱할 거예요. 그럼 6, 9, 54, 540이고요. 우리가 원하듯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들어가고요. 6, 8에 48이니까 1080이 됩니다. 자, 180을 다 뺍니다. 일단은. 그러면 여긴 360이 되고요. 360 곱하기 n이 되고요. 180 빼니까 뭐 900 정도 되겠네요. 300 나누면 1이 되고요. 여기는 대략적으로 한 2.xx라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왜냐면 n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은 일단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를 대입해야 우리가 원하는 세타를 구하죠. 그럼 2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요. 6세타라는 값은 720에다가 더한 거니까 900이 되고요. 자, 세타라는 값은 뭐 6분의 900으로써 나눠주니까 100, 65, 30, 150도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도 볼게요. 자, 중요하지 않아요. 대칭이 되죠? 그러면 한 개는 여기 있어요. 근데 한 개는 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한 개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짧은 게 베타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건 아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죠. 이게 알파예요. 얘는 더해야겠죠. 더해야 딱 360도 됩니다. 그러면 더하면 7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360 곱하기 n이 된다라는 사실. 자, 그러면 세타가 여기 있고요. 우리는 세타 개수니까 n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7로 바꿀게요. 그러면 7을 곱하면요 0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 놈이 들어갈 거고요. 맞죠? 웬만하면 곱하지 않아도 돼요. 180 곱하기 7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360을 나눌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누게 되면요. 2분의 7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뭐 3.xx가 되겠죠. 그러면 n이라는 값은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될 겁니다. 그러면 1을 대입해서 세타를 구하겠고 1을 대입해서 세타 구하겠고 3을 대입해서 세타 구하겠고 그럼 세타가 몇 개입니까? 3개가 되겠죠, 당연히. 우리 세타를 구하지 않으니까 얘는 좀 쉬운 문제죠. 그러니까 자, 두 동경이 나와 있습니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하고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겠죠. 짧은 게 베타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긴 게 알파입니다. 얘는 알파와 베타를 더해야겠죠, 당연히. 맞죠? 더하면 180이 된다라는 거. 그럼 더하니까 4세타고요 180 되니까 360 곱하기 n 하고 180 더하면 됩니다. 끝이에요. 외울 필요 없죠? 그럼 이거 맞춰서 하면 돼요. 4를 곱하겠죠. 그럼 0이고요. 우리가 원하듯이 요놈이 들어가겠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4를 곱하면 8430이니까 720이 됩니다. 180을 빼니까 오씨 마이너스가 나오네 이번엔. 마이너스 180이 되겠네요. 좀 더 독특하겠네. 360 곱하기 n이 되고요. 180을 빼면은 40 되고 540이 되겠네요. 360 나누면요 대략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n이 되고요. 얘는 대충 1.xx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0.5가 되고요. 얘는 1.xx가 됩니다. 이때 만족한 n값. 물론 뭐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음수가 들어가진 않겠죠. 일단 n은 0도 되고요. 1도 됩니다. 자, 얘는 세타를 직접 구하기 때문에 n에다가 0을 대입합니다. 0도 1도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요. 4세타라는 것은 180이기 때문에 4로 나누면요. 4, 4, 16, 4, 5, 20. 그러니까 45도. 일단 45도 하나 나왔고요. n에다가 1을 대입하면요. 360에다가 180 더하면 540이에요. 그거를 4로 나눌 겁니다. 4는 4, 뭐 4, 3, 12, 4, 5, 20. 135도라는 세타 값도 존재하겠네요.